오늘은 선진국에서 국가부도까지 추락한 그리스의 경제위기입니다. 먼저 그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스로부터 유럽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고대 그리스가 이뤄낸 문명은 유럽의 미술 양식과 정치, 그리고 철학과 같은 수많은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현대의 그리스도 유럽 안에서는 영향력도 컸고 경제 상황도 꽤나 괜찮았죠. 해운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 반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는 신화보다 디폴트 선언으로 유명한 국가가 되었죠. 그리스의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고 수차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망했어요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유럽에서 디폴트를 선언했던 국가가 그리스만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럼 그리스의 경제위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49년 그리스는 공산당 반란으로 벌어진 그리스 내전에 마침표를 찍었죠. 내전을 끝낸 그리스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였기 때문에 빠른 경제성장은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의 기적과 같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같은 해 세계 경제성장률 2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리스의 성장세는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1974년 왕정의 폐지와 1981년 유럽연합 가입까지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1월,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꽤 잘 나간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이 시기 그리스는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 호황기는 그리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였죠. 호황기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했다면 위기를 면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스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90%가 해운업과 관광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런 산업구조는 보통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산업구조입니다. 선진국의 경제는 대부분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어떤 방법이든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히 나라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자국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었죠. 기껏해야 식품이나 담배가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생산국이 정작 가공된 올리브는 수입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딘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올리브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가공을 할 수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말고 뛰어난 사업가들이 나서서 산업을 부흥시켜야 했지만 당장 해운과 관광사업을 하면 돈이 훨씬 더 잘 벌리는데 굳이 황무지인 제조업을 할 필요는 없었죠. 지금 아시아권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괜히 창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2000년대 초반은 그리스가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유로존 가입 초기 그리스는 화폐의 통합으로 자금 유통이 쉬워졌고 화폐 가치의 절상으로 투자도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리스는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했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흐지부지 되어버린 산업개혁과 부동산에 낀 거품으로 그리스의 경제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졌지만 막상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반 없이 올라간 그리스의 경제는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스 경제의 상승세는 꺾이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순식간에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입 초기에는 좋은 줄로만 알았던 유로존마저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질수록 빚만 쌓여갔습니다. 부동산의 거품도 꺼졌고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서 관광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었죠.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물가가 비싼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당장 그리스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죠. 대신 자국의 국채를 매입해주길 원했습니다. 당장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국채를 사달라니 배짱 장사였죠. 그래도 중국이 그리스 국채 매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그리스 국민은행의 주요 지분을 원했죠. 그리스도 자존심이 있었기에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고요. 시간은 흘러 2010년 다른 나라들은 세계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그리스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턱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죠.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2008년에도 고집을 부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 후에야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죠.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에서 난리가 났죠. 그 이유는 긴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긴축 정책이란 외화 비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 경기 과열을 막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한 것이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그리스는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2010년 구제 금융 협상이 안 좋게 끝나면서 그리스는 완전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죠. 여차하면 새로운 세계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를 살려야만 했죠. 2011년에도 구제 금융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긴축 정책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스의 국민들은 긴축안을 시행하느니 차라리 디폴트를 하자고 주장했죠. 그리스 정부도 유럽연합을 상대로 유로존 탈퇴와 함께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경제가 돌아갈 수단도 없는 주제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던 것이죠. 물론 정말 디폴트를 선언할 생각은 없었고 긴축 조치 없이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긴축 정책 없이 금융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그리스는 마지막 발악으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에 나서죠. 이번 금융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 진짜로 디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긴축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국민들과 긴축안 없이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유럽연합 사이의 의견은 좁혀질 생각이 없었죠. 이때 그리스 정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독일에게 나치 시절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협박하기로 한 것이죠. 당연히 협박은 먹힐 리가 없었고 결국 2015년 여름 아름다운 여행지였던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지고 맙니다. 1949년 내전부터 2015년 디폴트까지 그리스가 겪었던 일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국민들의 무책임함과 정부의 무능함은 혀를 내두르게 만들죠. 물론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이것 하나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가 망한 이유들을 정리해보자면 가장 먼저 그리스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이죠.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올리브를 수출하는 동시에 가공된 올리브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경제의 90%를 해운업과 관광업으로 해결하는 그리스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위기가 찾아올 때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한 것입니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 되려면 유로존 국가들과 체급이 비슷해야 하지만 그리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체급이 떨어지는 편이었죠. 성장 가능성 역시 산업구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유로존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빚더미에 올랐던 것이죠. 경상수지란 무역에서 생기는 흑자와 적자입니다. 그리스가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봤던 이유는 자국 제조업이 약해서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능한 정치인들과 무책임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표를 얻는 일명 포퓰리즘이 성행했죠. 이런 퍼주기식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큰 복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국민들 역시도 나라를 이끌 정치인을 선택할 때 누가 더 큰 복지를 주는지로 투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죠. 물론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피를 토하며 반대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정치인을 무능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죠. 무능한 정치인을 뽑은 것은 국민들이니까요. 정치 관련 명언 중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선진국에서 국가 부도까지 추락한 그리스의 경제 위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